안녕하십니까. 오디언자입니다. 오늘 여기는 어디냐면요, 평택 오산의 진이천 유원지 캠핑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군 텐트입니다. 라이트 파이터. 미국의 라이트 파이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1인용 텐트입니다. 정식 명칭은 라이트 파이터 원 인디비주얼 쉘터. 이게 텐트인데 이름이 쉘터예요. 그래서 라이트 파이터 원 인디비주얼 쉘터 시스템 OCP 카모플라주. 이름 되게 길죠. 이거는 미국 정부가 군용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라이트 파이터사하고 계약을 맺고 제작을 의뢰해서 만든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 텐트가 지금 옆에 저 텐트 보이시죠? 저게 제가 몇 주 전에 리뷰를 했던 건데, 저건 켈티의 특수군에 납품된 텐트입니다. 근데 저 텐트하고 이 텐트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켈티 원맨 텐트인가요? 그거 다른 점은, 저쪽 텐트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한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무게가 3kg입니다. 다 포함해서. 근데 얘는 내구성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딱 2kg입니다. 정확하게 다 포함해서, 요거 세 개를 다 포함해서 2kg입니다. 2.05인가 그런데 뭐 2kg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펙은 제가 자막으로 따로 올릴 건데요.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패킹 상태입니다. 패킹 상태에서 길이가 47cm, 직경이 약 15cm. 사양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바로 그렇습니다. 이 텐트의 구성품은 일단 폴대 주머니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폴대 주머니 있고, 폴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폴대의 특징이 있어요.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저 켈티 텐트는, 특수군 텐트는, 저거는 크로스 폴대입니다. 폴대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특징이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스파이더 허브 폴대라고 합니다. 스파이더 허브 폴.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원형이 있고요. 이렇게 엘라스틱 밴드가 지나갑니다. 엘라스틱 스트링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바로 폴대를 먼저 조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죠? 스파이더. 이쪽에 보통은 이렇게 크로스 폴대죠. X자로 크로스 폴대인데, 이제 리치 폴대가 붙어 있어요. 리치 폴대가 붙어 가지고 총 6개가 가운데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파이더 허브 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립하는데 아까 순식간에 했죠? 한 1분? 예. 이렇게 조립해서 일단 멀리 던져놓습니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을 꺼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너 텐트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쳐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밑에가 일단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충 시간 보십시오. 어느 정도 걸리나. 팩도 꺼내겠습니다.
호수선키 설명서. 네, 보드리겠습니다. 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있네요. 팩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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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네. 특이하죠? 안에, 안쪽에 선이 되게 많아요. 얇은 선이. 예. 네. 어쨌든, 팩이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설명서. 컬러로 되어있네요.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있고, 그 다음에 폴대 부러졌을 때 수선하는 수선용 리페어 킷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리페어 킷. 그리고 파라코드 들어있습니다. 파라코드. 네. 그러면 설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라운드 시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스테리 월에서 만든 님블을 갖고 왔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렇게 폈습니다. 피고 이제 팩다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팩다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팩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고,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보시면은 여기 안에 빗살무늬가 있어요. 아니, 빗살무늬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흠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아마 잘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이 있는가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팩다운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얘 전용 그 그라운드 시트가 있어요. 후치 뭐라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봐주겠습니까? 요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폴대를 여기 동그란 걸 볼을 끼는 형태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요 그라운드 시트 끝하고 같이 말아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팩다운을 해보겠습니다. 요 망치는, 요 도끼는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CRKT 예, 망치 겸용 요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요 가죽 시트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네 개를 일단 먼저 봐보겠습니다. 이게 님블하고는 안 맞네요. 님블이 너무 크네요. 요 텐트는 맞았거든요. 딱 맞았는데 얘는 안 맞네요.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헉! 예, 됐습니다. 일단 이너 텐트 4개 팩다운 했고요. 이제 스파이더 허브 볼때 이걸 한번 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쳐보는 겁니다. 근데 대략 텐트 치는 게 비슷하죠? 여기 잠깐만 가까이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은 아니고 약간 그 원통의 형태입니다. 요거를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면 걸려서 안 빠지는 형태. 약간 비스듬하게 되면서 여기 이제 안 빠지는 형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요게 또, 요런 것도 처음 보네요. 그럼 4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이게 볼로 꽂는 것보다 오히려 힘이 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골격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이거 처음 쳐보는 걸 잘 모르는데 매뉴얼도 안 읽었습니다.
여기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올려야겠죠. 아,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 하나에 클립입니다. 클립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요렇게 굉장히 널찍해요. 요렇게 이게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3, 4, 12, 12개가 있습니다. 12개를 여기다가 걸어주기만 하면 클립식입니다. 보십시오. 딸깍 하고 들어갑니다. 딸깍. 이쪽도 딸깍. 예. 이거 금방 치겠네요. 처음 쳐보는 사람도 거의 무리 없이. 이, 그, 라이트 파이터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초보자라도 3분 안에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철수도 3분, 설치도 3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치기가 편합니다. 이게 클립이 넓으니까 굉장히 그 하기가 편해요. 이게 좁으면은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 근데 넓으니까 딸깍. 이게 치는 맛이 있네요, 또. 뭐? 나머지 다 쳐보겠습니다. 치는 맛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하나 살까요, 이거?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리치 풀 때, 잠깐만 좀 가까이서 봐주시겠습니까? 리치 풀 때 이렇게 들어가죠. 공간 넓혀주는, 천장 공간 넓혀주는 거죠. 이게, 여기 이게 있습니다. 아일렛 구멍이 있어요. 쫙 당겨서 아일렛에 그냥 넣어주면 합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걸리죠? 안 빠집니다. 여기도. 위에서 보시면은 육각형으로 1, 2, 3, 4, 5 육각형으로 딱 이렇게. 네, 괜찮네요. 좋습니다. 예. 네. 다만 이게 그라운드 시트를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그 후치라고 하는 그라운드 시트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사서 쳐보면은 멋질 것 같습니다. 이게 여섯 가지 형태로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너 텐트 쳤죠? 근데 그 제조사의 설명에 따르면은 제가 이따 그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너 텐트 없이 얘만 칠 수가 있어요. 폴대를 가지고. 그리고 밑에 그라운드 시트 깔고.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런 그 벨크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야전 침대 위에, 미군들 보통 야전 침대 위에다가 텐트 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밑에 내려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빠져요. 보여드릴게요. 고리에 걸리는 게 빠지죠. 빠지면 야전 침대 다리에다가 이걸 묶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버클로 돼 있어가지고 야전 침대 다리 밑에다가 버클로 걸면 침대가 야전 침대 위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텐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뭐 플라이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플라이를 일단 한번 들고 쉬어보죠. 플라이를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 아, 이거네요. 이거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U자형 고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고리 있죠? 여기다가 똑각 걸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마찬가지로 네 군데 똑같이 하겠죠? 알파인도 그렇습니다. 알파인도 그렇고, 미군 텐트도 그렇고, 치고 철수하는 게 속도가 짧은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다양한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대략 설명하면서 천천히 쳤는데도 얼마 안 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팩 두 개만 받고 끝이에요. 팩 두 개 남았죠? 아까 여섯 개였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이게 50피 텐트인가요? 이거 말고 이전 모델이 있어요. 이전 모델이 있는데 걔는 하프돔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밖에 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실이 한쪽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신형으로 다시 개발되면서
더블돔 양쪽으로 다 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쪽을 쭉 당긴 다음에 걸어주고 박기만 하면 끝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자꾸가 있겠네요. 이쪽에 잡구가 있습니다. 잡구가 가운데가 아니고 쟤는 가운데도 있고 양쪽으로 열린데 아 확실히 좀 편의성이 좀 떨어지네요. 어쨌든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망치가 생겼네요. 네, 이제 플라이 설치가 끝났습니다. 네, 플라이 설치가 끝났고 이거는 그 저 옆에 있는 캐티 작가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특수군용 텐트입니다. 저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잠깐 뒤로 와보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 여는 쪽이 사선으로 하나밖에 없고 저쪽은 중앙이 열리는데 중앙이 안 열립니다. 그거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앞뒤가 생긴 건 동일합니다. 앞뒤가 생긴 건 동일하고 여기 보시면 배풀 있죠? 배풀. 이 배풀을 제끼면은 자꾸가 있습니다. 자꾸는 네, 하나네요. 아, 두 개입니다. 2A입니다. 2A. 자꾸 두 개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꾸 두 개 있죠? 네, 그리고 스트링이 달려있습니다. 편하게. 예, 이게 왜 달려있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군인들 장갑 끼고 겨울에 이거를 자꾸를 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배풀 안에는 벨크로가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그러니까 자꾸를 안 채우더라도 급할 때는 이렇게 바로 채울 수 있게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렇게 가운데로 한번 말 수가 있어요. 말 수가 있고, 여기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끼고, 이렇게 해서, 전실을 사용하면서, 전실이 지금 팩을 지금 편하게 박아갖고, 그냥 편편하게 박아보겠습니다. 박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비 올 때는 뭐 여기 뭐 짐을 놓을 수가 있겠죠. 앞뒤로 다 전실이 넓어, 베스티블이 넓어서, 짐을 많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지 않거나 그늘이 일 때는 얘를 빼서 그렇죠? 빼서 한 번 더 말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단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이렇게 이렇게죠? 이렇게 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D도어입니다. D도어 D도어하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가 그죠? 이게 내수압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 미국 표현으로는 터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가 그라운드 이 밑에 바닥이 터브 방식.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욕조죠, 욕조. 욕조 방식으로 위에까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 있냐면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은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치도 올라가죠. 그러면 텐트 안에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채워서 올라가도 안으로 물이 안 튈 정도로 막아주는 겁니다. 그 위는 이제 플라이를 치니까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퍼도 2A 지퍼입니다. 지퍼 두 개 있습니다. 지퍼 두 개. 이렇게 해서 이 도어를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말아서 안쪽으로 말거나 바깥쪽으로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단추하고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잠깐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플라이에도 벨크로가 있고 이너 텐트에도 벨크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군들은 자기 명찰을 달죠. 명찰 여기다 달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와펜 같은 거 달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쪽도 문이 있어요. 이쪽도 문이 있습니다. 양쪽 문이 있어요. 구형 미군 텐트는 US 아미 텐트죠. 미군 텐트는 적이 없습니다.
요게 이쪽이 없어요. 이쪽이 그냥 벽면이에요. 근데 신형이 되면서 양쪽으로 문이 생기고 양쪽으로 베스티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어서 뒷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짐을 놓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도, 아유, 보시면, 이렇게 걸어서 열 수가 있습니다. 출을 닫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개방된 형태로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문과 똑같이 플라이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충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쪽도 이제 똑같이 이 벨크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쪽으로든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주머니가 포켓이 끝부분에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살짝 미염이 되어 있는데 이 미염은 큰 문제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에도 주머니가 두 개 있습니다. 주머니 사이즈는 한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쪽에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취급주의 설명서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이건 뭐 크게 스킨텍스 MR2라고 적혀 있네요. 스킨텍스 MR2. 네. 그리고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텐트가 위에는 보시면은 일단 메쉬가 천장에는 없습니다. 천장에는 메쉬 아닙니다. 천장 밑으로는 다 메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메쉬가 쭉 둘러가면서 예, 메쉬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그리고 고리가 아쉬워요. 고리가 여기 한쪽에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네 개가 있는데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이 천장에 보시면 여기 원래 그 텐트 랜턴을 거는 고리가 하나씩 딱 좋을 것 같은데 없네요. 예, 아쉽습니다. 아니면 이쪽이라도 있어가지고 육각형 여기 코너라도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거 좀 아쉬운 점입니다. 예, 뭐 대충 예,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걸로 오늘 라이트 파이터 미 군납 미 정부가 발주를 해서 만든 라이트 파이터의 원맨 쉘터인가요? 텐트인데 이름이 쉘터예요. 어쨌든 그거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놓치거나 한 거는 자막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뭐 사이즈, 길이, 높이 이런 것도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